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키미의 브랜드 추천편입니다. 가을이 와서 기본티, 맨투맨, 후드 이런 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만고만한 브랜드들을 입고 다니시지 않나, 이제 나는 좀 남다른 브랜드를 입고 싶다, 길거리에서 이 옷은 좀 나만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가 있어서 데려와 봤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에센셜스라는 브랜드인데요. 피오갓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피오갓의 제리 로렌조가 기본티, 매일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내놓기 위해 만든 브랜드인데요. 가격대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반팔 티셔츠는 약 5만원대, 긴팔 티셔츠나 후드는 10만원에서 12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요즘 브랜드들 요 정도 가격 후려칠 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브랜드를 알게 된 경위는요, 제가 작년에 힙질이었습니다. 제가 힙병에 걸려가지고요. 제가 모든 옷들을 크게, 길게, 힙하게 스니커즈 신고 약간 이지 느낌? 그런 걸 너무 즐겨 입었어요. 그때 찾아낸 브랜드랍니다. 피오갓이 구매를 하려면 조금 고가의 상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에센셜스를 추천드립니다.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퀄리티가 일단 중요하겠죠. 돈을 쓰는 건데 퀄리티가 나쁘면 오래 못 입잖아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이게 해외 브랜드다 보니까요, 굉장히 큰 사이즈가 나와요. 여기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덩치, 한 덩치 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서 꿀팁입니다. 이 에센셜스 라인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제가 그 당시 힙병에 걸려서 주문한 사이즈, 걸려있는 사이즈 이거 제 옷이거든요. 근데 제가 심지어 약간 엑스라지 사이즈를 구매해 해버리는 그런 사고를 쳤었네요. 지금은 이제 요 사이즈를 입지 않고 요번에 올 가을 한번 조금 제 몸에 맞는 사이즈의 에센셜즈를 구매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브랜드 티셔츠나 후드티는 로고 플레이가 생명이잖아요. 에센셜즈도 되게 기본적인 로고 플레이를 하는 브랜드인데요. 작게 에센셜즈, Fear of God라고 박혀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뒤에 크게 에센셜즈라고 크게 박혀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프린팅에 영어가 들어가는데 영어가 조금 민망하면 그거 입으시면 안 돼요. 그거 민망하거든요. 에센셜즈 뜻은요, 필수적인, 뭔가 꼭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티셔츠. 이게 영어가 괜찮은 단어예요, 여러분. 입고 다녀도 민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Fear of God, 피오가 써주면 사야 되잖아요? 5만원인데?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브랜드 추천편은 끝났어요. 이제 착샷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점은 유의하고 봐주세요. 제가 반성합니다, 저의 힙병. 이제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라인들이 탄탄한 에센셜스 라인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이렇게 해서 솔직히 저만 알고 싶은 브랜드지만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에센셜스 브랜드 추천 착착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기본템으로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유니크하다, 남들이 많이 안 갖고 있다 싶은 브랜드예요. 아직까지 제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강남 일대를 헤집고 다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거 보면 좋당. 나는 커플티 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좋은 브랜드가 있다면 여러분과 추천하고 공유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아니야,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키바.